곰냥분식에서 이제 떡볶이 밀키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에이핑크 김남지 떡볶이라고도 합니다. 국물 떡볶이라기도 하고. 근데 자녀들이 이게 떡볶이를 좋아해. 그리고 제가 또이 납작만두와 쫄면 아가씨 때또 엄청 이렇게 먹었고 또 이것도 먹을 줄 알잖아요. 또이 어떻게 먹는지를.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저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면 자녀들도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방금 군대에서 제대한 치사병 한 아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준답니다. 네, 본인이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먹어봐서 너무 좋다고 해서 적극 추천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납작만두. 그거를 만약에 시키시면 일단은 보관은 냉동 보관입니다. 냉동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가래떡 아시죠? 가래떡 떡볶이가 있습니다. 국물 떡볶이. 가래떡 양 많죠? 국물 떡볶이. 로제 떡볶이도 있습니다. 진짜 푸짐하게 보내주셨어요. 로제 떡볶이. 콜라병 한병 정도 넣으면 됩니다. 500ml입니다. 물과 물 500ml. 그 다음에 떡, 어묵, 소스를 다 함께 넣고 끓입니다. 소스를 할때 팁은 저는 이렇게 나무젓가락 있죠? 이렇게 사이 넣어요. 이렇게. 넣죠? 그 다음에 땅에가 쏙 하면 깨끗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팁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죠? 이렇게 저어줍니다. 저어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소스가 골고루 퍼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도 좀 간간이 저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 떡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어주는 겁니다. 곰냥분식 국물 떡볶이는 이제 국물이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팔팔 끓었을 때 5분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요렇게 드셔도 되고요. 저는 배추, 파, 버섯 이렇게 당근도 넣고요. 고추도 넣고 더 넣겠습니다. 그냥 떡볶이만 드셔도 되고요. 저처럼 뭐 이렇게 집에 야채 있으시면 집에 있는 야채 이렇게 더 넣어서 이렇게 드셔도 드셔보세요. 네. 어떤가요? 맛있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다. 네. 당신 식성에 딱 맞아요? 딱 좋아.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볼게요. 네. 치즈하고 같이 먹어보세요. 맛있네. 괜찮다, 이거. 좋아? 괜찮아. 제가 이거 이걸 하나하나 구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전체로 다 굽는 거보다는 전체로 다 구우면 모양은 예쁜데 맛은 좋게 더 맛있어요. 닭장만두는 이렇게 바짝 구우면 됩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다 익었다는 뜻인데 네, 그래도 저는 바짝 구워가지고 먹어요. 그럼 더 맛있어요. 그거 아까 같아요. 김남부식의 대구 납작만두와 쫄면을 할때 쫄면을 찬물에 2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쫄면물은 종이컵 4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삶을 때 정도 해주시면 쫄면을 찬물에 씻을 때 이렇게 세반에 받쳐가지고 씻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편합니다. 물기를 뺐습니다. 쫄면에 넣을 여러가지 배, 피망, 고추, 오이, 당근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소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까지 다 넣어서 함께 다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쫄면이 맛있습니다. 소스와 같이. 마무리는 참치하고 참기름 넣으면 더 맛있겠죠? 네, 정신 났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씨 때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좋지요. 총각때 먹던 추억에 뭐 그런 맛이 느껴지지? 예. 늘 엄마 아가씨 때 많이 먹어보던 맛인데 한번 먹어볼래? 이게 대구 날짝만두거든. 먹어볼게요. 이렇게 바짝 구워서 그렇게 쫄면과 싸서 먹는 거야. 맛있다. 맛있어? 떡도 이렇게 찬물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해동합니다. 해동입니다. 가래떡을 이렇게 후추로 구워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후라이팬 위에 있잖아요. 후라이팬으로 살짝 구워도 됩니다. 그러면 떡볶이에서 살짝 불레가 나겠죠. 이렇게 후라이팬에 살짝 떡을 가래를 구워서 통가래 떡볶이는 이렇게 발발 끓은 상태에서 10분 정도 졸여줍니다. 졸여주면서 떡이 붙지 않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야채를 조금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가 드셔도 되고 드실 때 통으로 드셔도 되지만 또 잘라서 드셔도 자, 떡가래 떡볶이 한번 먹어보세요. 네. 쫄깃쫄깃하고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그냥 불식에 로제 떡볶이에 떡과 넓적당면 이렇게 찬물에 10분 내지 15분 담가 놓습니다. 로제 떡볶이는 물 350L에 넓적당면 넣고 떡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팔팔 끓으면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저어주세요. 소스도 다 같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소스 제가 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나무젓갈로 하는 거. 그렇게 최대한 짜 넣어야 됩니다. 다 넣어야 됩니다. 소스가 꼭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졸여주세요. 채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드시면 됩니다. 국물 많이 끓었죠? 이렇게 해가 드세요. 드셔보세요. 네. 맛있다. 맛있어요. 네.